재미있는 게 생각났어요. 왜냐면 저는 이 심포니포를 만들어 놨을 때 이 디자인이 좀 별로였어요. 일단 좀 뚱뚱하고 그리고 뭔가 우퍼 구경이 크잖아요. 12인치인데 스카닝은 13인치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. 옆에 그 테두리도 크고 그래서 유닛 자석도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좀 투박하죠. 좀 이렇게 얍삽시럽고 좀 이렇게 좀 그런 맛도 없고 좀 뭐 항아리도 아니고 뭐야.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호감이 땡기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의외로 오디오 매니아님들은 이 심포니 4에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가지셨고요. 많이 나갔어요. 그러니까 물론 가격대가 있으니까 무슨 뭐 대량으로 나갔다 이건 아닌데 암암리에 많이 제조를 해서 나갔습니다. 지금 재고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지금 이게 나가면 한 조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. 아무튼 의외였어요. 저는 얘 못생겼다고 제 옛날 동영상 보시면 얘 뚱뚱하다고 구박한 아이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데 오디오 매니아들은 얘를 딱 보면 소리가 잘나게 생겼다라는 생각보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참 제가 보는 눈하고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심포니포는 그 베를린 트위터죠. 스캔스픽의 베를린 트위터, 그 다음에 스카닝, 미드우퍼, 그 다음에 스카닝, 올 스카닝, 예. 그, 올 스카닝은 아니네. 트위터가 다르니까. 좀 진하고, 또 시원하고, 좀 어떤 그런 느낌으로 튜닝이 된 아주 스케일이 큰 3웨이입니다. 아무튼, 지금 내보내기 전에 한번 영상을 찍어 놓습니다. 디자인을 보면서, 지금 가운데 저거는 그 2단 분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기스나지 말라고 지금 붙여놓은 테이프입니다. 저거 랩입니다. 저거 혹시 디자인이 저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자, 저 뒤에 보이시죠? 저 뒤에 보이시는 게 원 모습입니다. 아랫도리가 아주 뚱뚱합니다. 아무튼, 재밌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올렸습니다. 자, 심포니 4로 한번 이 가을에 어울리는 보이스를 한 곡도 플레이를 안 시킬 수가 없죠. 잠시만요. 채용을 안 한 상태예요. 그래도 뭐 역시 블루스가 좋아.